뭐 이런 일이 났다고? 세상에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거 성폭행 사건이에요. 예, 맞아요. 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요란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이름을 좀 한 석자를 방송계에 알린 사건이기도 해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당당 때문에 아시죠? 그 사장님이 만든 신제품인데요. 이 흑염소 진액도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들어보면 아시는데요. 요즘 흑염소가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값이 상당히 비싸져가지고 그냥 염소를 쓰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흑염소 진액은 100% 국내산 흑염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인공사육이 아닌 자연 방목형으로 키운 흑염소의 육골을 통째로 넣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흑염소하고 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발효된 녹용, 6년근 홍삼, 백수호, 가시오가피 등 뭐 한 15가지 종류의 국내산 귀한 그 한약 재료들을 넣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성들한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하고 지금 아내한테 줘서 시식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봉지 정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진한 맛에다가 한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비린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목 넘김이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흑염소는 뭐 특히 아기 갖기 전이나 출산 후에 보양식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지방 고단백이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질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 저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우리 사건의뢰몰에서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또 일주일분을 사은품으로 증정해 준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네. 중요 사건 할래요. 중요 사건. 예, 미제 사건은 아니고 중요 사건인데 오늘 근데 희한한 게 홍 박사하고는 묘한 게 있어. 겹쳐? 서로 사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자고 정해고 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우리 홍 박사 네. 한 꼭지 진술 분석 찾아오고 맞아요. 나는 이제 중요 사건 아니면 미제 사건 아니면 이제 그러고 살인 사건 두 개 찾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딱 찾아오면 장르가 비슷해. 맞아요. 저도 그런 희한하게 뭐 서로 뭐 텔레파시 같은 뭐 무슨 뭐 살인 사건 하자 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강도 사건 하자 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성폭행 하자 한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도 한 날 꼭 같은 장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조금 전에 이제 홍 박사하고 녹화한 거는 업무상 뭐 예. 아니면 저 위계 위력에 의한 뭐 미성년자 간음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성범죄에 관련된 거를 의미 있는 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지금 중요 사건을 찾아온 게 예. 이게 성폭행 사건이에요. 성폭행 예, 맞아요. 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요란했었고 이 사건 한참 할 때 이거 그 검거되고 한참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예. 예. 제가 그 MBC 100분 토론 나가서 이거 가지고 또 토론한 적도 있어요. 이 사건 갖다가요? 네. 그리고 요 사건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이름을 좀 한 석자를 방송계에 알린 사건이기도 해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축적된 어떤 그런 그 경험 노하우를 그 참작해서 볼 때 이 사건의 범죄자 중에서 한두 놈은 이건 절대로 다른 여죄가 있을 것이다. 초범의 행동은 절대 아니다. 예, 예, 이거 여죄 찾아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딱 걸려들었어요. 딴 데서 저 성폭행했던 게 DNA로 예. 검거되는 그런 개가도 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 이 사건 말미암아요. 예, 예, 이 사건이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저 이 사건 처음 났을 때요 교수님 뭐 이런 일이 났다고? 세상에 막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 그 섬 이름은 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태여 방송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네. 지역. 예. 네. 그리고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부 그분들도 구독자겠죠. 아, 뭐 잘못된 어떤 글을 올리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땅덩어리 얼마나 된다고 지역 감정 유발하는 또 무슨 어디네 또 어디네 하면서 지역 감정 그 은근히 유발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범죄 관련돼 가지고 전 정권에 뭐 대통령 이름 거론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네.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거야말로 또 갈라치기 하는 아주 좋지 않은 태도예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 예. 어떤 분열을 조성하는 태도입니다. 편가르기. 지역 그 비하하고 편가르기하고 그 그러는 거 정말 그 옳지 않아요. 그 얘기 좀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사건은 2016년 5월 22일 날 새벽에 네. 전남까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전남에 있는 한 섬에서 네.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그 이제 그 섬으로 초등학교 교사 네. 2016년 3월에 부임했대요. 두 달 만이죠. 두 달 만이죠. 그 부임했던 그 외지인 초등학교 교사를 이제 집단 성폭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그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어마무시하게 줬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이 이제 5월 22일 날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21일 날은 토요일이었대요. 주말이네요. 22일 날은 일요일이 되겠죠. 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5월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그날 당연히 수업이 없죠. 그렇죠. 수업이 없던 이 피해 여교사분이 육지에 나갔다가 예. 외지인이니까 예. 마지막 여객선을 타고 18시경에 이제 그 섬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가셨다가 이제 들어온 예, 토요일 날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섬에 들어와서 그 부두에서 내려가지고 관사 네. 학교 관사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졌대요. 네. 2km 정도 떨어진 관사로 가기 전에 네. 식사를 하려고. 저녁 시간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네. 부두 근처에 있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던 겁니다. 네, 네. 식당으로 갔더니 그 식당에는 이미 다른 학부형 한 두 명 정도가 같이 있어서 뭐 아유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 학부형들은 아유 우리 집 뭐 조만한 동네,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선생님 좀 친하게 지내요. 예. 하면서 이제 뭐 대접한다는 식으로 예. 집에서 담근 인삼주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자꾸 강권했어요. 아, 그거 독하지 않아요? 그죠? 인삼주는 그 일반적으로 한 35도에서 43도 정도? 괴갈 같은 거 있죠. 그 예, 예, 예. 고량주? 네. 그 양주도 한 43도 되니까 세요, 이거. 그쵸. 그 독주인데 이 교사들이 이제 그 자꾸 저 교사한테 권하니까. 학부형들이 권하니까 한 10잔 이상을 마신 것 같아요. 거절을 또 못하죠. 네, 만취돼 버렸어요. 아이고. 여성분인데 예. 20대 여성 그 교사분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만취됐고 술이 거의 이제 자정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때 이 여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라 그 섬에 신규 발령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 새내기 선생님이네요. 새내기 선생님이에요. 그냥 해맑은. 그러니까 아무 몰라 물정. 애기지 애기. 그 연장자 술 거절하는 거 우리 사회 정서 있잖아. 그렇죠. 주는 거 안 받는 것도 네. 실례고. 예. 거기에다가 학부형 중에서는 그 학교 교사의 학교의 운영위원 정도. 운영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이런 그 학생 수가 적은 마을에서 학교 운영위원은 짱입니다, 짱. 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생 빠져버리면 학교 폐교돼 버리거든. 그렇죠. 그렇네요. 이거 그냥 아예 여기 아삼에서 안 댕기게 할 거예요, 내 아들. 나 육지로 보낼 거예요. 그런 데서 보내버리면 인원수 미달돼갖고 학교 저 폐교돼 버려요. 그 학부모가 갑이네요, 완전. 완전 갑이죠. 갑오브 갑. 네, 갑 중에 갑오브 갑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갑일 수밖에 없는 학부형 술 거절하는 것도 이건 못할 이 새내기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못해요 했겠지. 그러면서도 조금씩 한잔 하세요. 옆에 사람 왜 내 술을 안 받아? 또 어른이 또 주는 걸 왜 안 받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술도 못 마시는 20대 새내기 교사가 한 10잔 이상 그 독주를 먹었어요. 안 취하겠어요? 만취해가지고 이제 그 나가 떨어져서 거기 잠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놔두고 계속 술 먹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깨나서 이제 관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차로 태워서 이제 그 관사로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실고 가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순차적 윤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뭐 한 군데 모여서 보는 앞에서 이 한 번에 쫙 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씩 교대하는 형태로 순차적 그 윤간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학교 상황을 보면 네. 그 학교는 교장, 뭐 남교사, 여교사 등 해갖고 한 4명밖에 없대요. 아주 작은 조만한 학교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저 교사들은 평일날 관사를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족들 만나라고 하니까 관사는 당연히 비워지겠죠. 네. 자, 여교사분이 토요일 날 이제 그 육지에서 막배를 타고 다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네. 어지간하면 일요일 날 늦게 와도 되는데. 그러게요. 그 일요일 날 그 18시경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토요일 날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일요일 날 그 다음 날 동료 남교사하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좋은 섬으로 다른 섬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막배 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네요. 아마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갔다가 육지에서 볼일 보고 왜 일요일 날 남자 교사하고 그 다른 저 섬으로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막배 18시 막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밥 먹고 이제 관사가 자려고 예. 그랬다가 이 일이 발생한 건데 그 횟집을 식당하던 그 학부형은 그 선착장 인근 맞고요. 네네. 여교사가 그 몇 번 드나든 적이 있대요. 예. 그 식당 주인은 이제 그 49세 남성이에요. 네. 나중에 뭐 성은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박 씨인데 박 씨. 예. 이 사람하고는 안면이 좀 있대요. 아, 워낙에 자주 밥 먹으러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또.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학부형들도 뭐 이미 술자리 그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뭐 이제 그 뭐 동네 주민 뭐 39살 먹은 김 씨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양식업자 하는 34살 이 씨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술자리를 했느냐? 예. 처음에는 피해자만 식사를 했대요. 이 교사만. 교사분만 식사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식당 주인이 인삼주를 권했던 거고. 네. 이때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양식업자 이 씨도 이제 같이 거들은 거예요. 아까 학부모? 예. 껴들은 거죠. 학부모라고 예. 껴들은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당 주인 박 씨, 49살 박 씨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양식업자 하는 이 씨, 34살. 예. 요 두 사람은 평소에 삼촌 조카인데 지들끼리. 아, 나이 그래서 차이가 그래서 촌수가 실제로 있는가 했던 인척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형님 동생 안 하고 그냥 삼촌 조카. 조카 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깝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은 다 학부형인 거죠. 예. 네. 그 이제 최초의 피해자는 술을 거절했지만 이 두 명이서 강권하는 바람에. 아유. 그러니까 나중에 낀 김 씨는 이제 추후에 낀 거예요. 쉽게 나중에. 얘기해서. 예. 둘이 강권을 해서 이제 술자리가 자정까지 이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교사 술자리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 여교사 같은 경우는 10시경 정도 됐을 때 토하고 예. 술을 먹어가지고 토하고 쓰러졌어요. 식당에? 예, 예. 식당에서.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누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교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이 식당 주인은 여교사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 일행들하고 1시간 이상 이제 술 마신 거야. 그냥 자동 아유, 놔두고. 예. 그러니까 같은 술자리는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리고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깨웠겠지. 예. 누구의 차로 이동을 했느냐. 식당 주인의 차예요. 박 씨. 네. 지 승용차로 한 2km 떨어진 관사로 가서 관사 앞에서 놓고 차에서 업고 관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이때까지는 데려다 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예. 저 조용히 왔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예. 관사에 도착한 다음에 즉시 뭐 아주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즉시 그냥 피해자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약 20여 분간에 걸쳐서 아... 그러니까 성추행입니다. 이때까지는 예, 예. 추행 그 준강제추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준강제추행이죠. 예, 저 술에 취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예, 의식이 한거불능이니까 예.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박 씨의 행동이에요. 예. 그다음은 식당에 남아있던 조카 이 씨가 식당에 두고 간 피해자 휴대폰. 아.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관사 쪽으로 가요. 또 가요. 관사 쪽으로 가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예. 들고 가가지고 딱 그 옆에 그 입구 터, 그 구터에서 딱 예. 지켜보다가 삼촌으로 병수 불러는 식당 주인 박 씨가 20분 동안 추행하고 차를 타고 동네를 빠져나간 것까지 확인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미 관사 안에서 추행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놈은. 그러니까 핸드폰만 갖다 줄 것 같으면 거의 그냥 들어가서 갔지. 겹치면 어떠냐고 네. 끝나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관사에 침입해서 실제로 여기서는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아. 예, 그 저 이 조카라는 놈이. 예. 그런데
박 씨가 예. 성추행을 먼저 하고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예. 그 이 씨, 그 지 조카라고 네네. 부르는 이가가 거기 있거든. 예. 그리고 들어가는 걸 봤어. 휴대폰 들고. 네. 그러니까 요게 아, 자기 조카가 관사로 가는 걸 보고 조카, 친조카 아닌가? 아, 아니고. 예. 그걸 보고 걱정을 하던 중에 마침 그때 전화가 걸려온 사람이 김 씨예요. 자영업자 아, 김 씨. 그 김 씨. 예. 김 씨가 이제 그 자기한테 전화가 걸려오니까 어, 내가 지금 저 선생님 말이야. 예. 관사에 내려서 가서 데려다 주고 오는데, 어, 그 조카, 이가, 예, 예. 얘가 글로 지금 올라가는데 말이야. 예. 쟤 큰일 저질릴 수 있으니까 관사 좀 가봐, 자네가. 김 씨한테 시켜요. 예. 그리고 지는 가게로 가서 소개의 목적 달성했으니까. 다 끝나버렸어. 지 식당 가서 문 닫고 귀가해버렸어요. 예, 예. 자, 박 씨 연락을 받은 건 김 씨죠, 이제. 네. 먼저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전화를 했다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런 거죠. 이 김 씨가 그러면 보호하러 가야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보호는 커녕 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는데 또 성폭행한 겁니다. 아, 씨, 진짜, 씨.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당시에 이가하고 이 그 김가 이 둘은 이심전심 성폭행에 바톤 터치를 하는 상황. 참, 진짜? 응?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예, 자, 이가가 뭐, 예. 김가가 오기 전에 성폭행하고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김가 들어갔잖아요. 예. 어, 김가가 들어갔는데 이가 이놈은 만족을 못했어요. 그 김가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예. 이 김가가 가니까 이가 이 새끼 또 들어가요. 어? 그리고 또 성폭행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게 인간이 예, 할 짓이에요. 즉 말하면 이가 이놈은 김가가 또 성폭행하는 거, 지 다음으로 성폭행하는 거를 예. 밖에서 보고 있다가 예. 그 김가가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한 거예요. 이때 이것들은 마주치거나 이랬을 묵시적 공조, 예. 어, 묵시적 공모. 어, 이게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이게 사람들입니까? 이게 몰랐겠어요. 한 놈은 가서 강제추행, 한 놈은 휴대폰 들고 와서 성폭행, 또 그 따라온 놈이 또 성폭행, 그 놈 또 나오니까 두 번째 한 놈이 또 다시 또 성폭행. 이런 예. 인간 쓰레기 새끼들 이거. 이건 어? 진짜 세상 살 그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네. 자, 그럼 피해자는 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의식을 잃은 상태잖아. 이 당시까지는 네, 네. 정신이 든 시간이 한 02시 넘어서래요. 새벽 2시. 예. 혼미한 상태에서도 뭔가 이상한 거는 이게 느낀 몸이 거예요. 이상한 의식을 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딱 그 현명해요. 이거 절대로 피해자분 실망하시고 좌절하고 이럴 이유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분 그럼요, 늘 그럼요. 말씀드리지만 어, 그리고 참 이 사건 처리도 정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슬기롭게 잘하셨어요. 이 피해자분이 네. 아, 딱 당했다는 걸 의식을 해가지고 방문을 딱 잠급니다. 또 들어올 수도 있까. 방문을 잠그고 날새기를 기다려요. 이 교사분이 그리고 112로 신고하고 남자친구한테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가 시작돼서 네. 경찰이 22일 날 신고받고 바로 이제 그 무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지. 들어와가지고 증거물 수집합니다. 네. 그 증거물로는 깔고 자던 이불, 예. 옷 같은 종류 같은 거, 예. 요거를 다 이제 다 수거, 네. 챙기죠. 한 개 더 해야 되죠. 그 신고를 할 때도 여교사는 그 경찰 말대로 몸을 씻지 않고. 그죠. 몸 안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전 이제 첫 배로 육지로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범인들의 체액, 네. 정액 같은 거를 채취하게 해요. 아, 엄청 현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시 씻어버렸으면 안 돼요. 이 사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경찰이 그렇게 시켰고요. 네. 경찰은 이제 식당하고 관사 주변 CCTV 확보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거 뭐 쉽지 뭐. CCTV 다 찍혔겠죠? 다 찍혔으니까. 세 명을 용의자로 딱 특정해 버리는 거죠. 참. 세 명을. 네. 그런데 이 범인 세 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뻔뻔하네. 안 뻔뻔하게 안 들킬 줄 알고.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행 및 조사. 네. 뭐 세 명 다 공모 부인해요. 왜 순차적으로 갔으니까 공모 안 했다 이거야. 우리끼리. 다 따로 갔잖아. 네. 자, 식당 주인 박 씨 같은 경우는 강제 추행은 인정해요. 네. 그런데 성폭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추행만 했다. 그건 뭐 이제 그 새끼는 그렇게 주장하는 예. 거고. 예. 두 번째 이제 그 저 두 번이나 성폭행했죠. 이가의 놈은. 이 씨. 얘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지 뭐 두 번 내에 걸쳐서 성폭행. 그러니까 뭐가 또 나와도 나오겠죠. 체액 정액 같은 거 다 채취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성폭행한 이제 김가. 예. 요 놈은 이제 끝까지 전부 부인합니다. 성추행 뭐 그 저 성폭행은 다 예, 응. 뭐 다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들끼리 공모한 것도 부인을 하고요. 아, 뻔뻔하네. 국과수가 이제 감정 결과 나왔어요. 예. 피해자의 몸에서 이가 네. 그 2회에 걸쳐서 성폭행한 남잖아요. 예. 이가하고 김가의 정액을 검출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성폭행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네요. 뭐. 그리고 끝까지 부인하던 그 이가 이놈 아까 이거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들이미니까 그때부터 무피권 행사하기 시작했대. 아주 질도 나쁜 놈이 아주 이가 이놈은. 쓰레기네 쓰레기. 뭐 이제 뭐 그러면 뭐 이게 체액 같은 거 나와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그 위에 증거도 있어요. 이불. 아 이불. 경찰이 수거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식당 주인 박가 네. 이놈 채모가 나왔어요. 채무? 그래서 저는 이 예. 방송할 때 예. 채무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단지 손으로 만진 강제 추행만 했을까? 아, 그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사정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정이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분명히 벗었을 거란 말이지. 지가 그렇죠. 벗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시도하다가 본인의 뭐 어떤 사유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었다든지. 그래서 뭐 지가 뭐 그 삽입 제대로 행위를 못 이뤘다든지 이랬을 수 있다면 강간 미수죄는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잘 못해서 강제 추행죄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저는 성폭행 시도 적어도 최소 강간 미수죄는 이 있을 수 있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채무가 왜 떨어져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이불에서 이 바깥 채무가 떨어졌어요. 이 세 놈 다 구속했습니다. 구속해야죠. 성폭력 특별법 8조 특수 강간치상이죠. 강간치상.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 그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요? 방송에서 특수 강간이 되냐 이게. 특수. 서로 세 명이 공모한 게 아닌데 했는데. 순차적으로 그런데 내가 순차적 암묵적 동의하에 순차적인 윤관행이다 이건. 예, 예. 이건 반드시 특수 강간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내가 네. 아니, 방송 뭐 종편에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되거든요 이게 순차적 네, 강간도 네. 묵시적인 의사 합의하에 네. 순차적 뻔한 거 아닙니까? 가는 거 보고 쫓아가는 놈이나 쫓아간 무슨 짓을 하는데 또 쫓아간 놈이나 그러니까요 다 그 이심전심 통한 거 아니에요 거지. 묵시적인 공모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 뭐 더 잘 아시다시피 특수 강간 치상 다쳤잖아요 또 여성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럼요. 그래서 법정형은 그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이거 큰 죄예요, 이거. 예. 두 명 이상이 합동이 합동범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두 명 이상이 합동해가지고 강간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딱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예. 이제 물론 뭐 무기징역은 권고 기준에 예, 없어요. 대법원에서 네, 양형. 만드는 예, 거기에 예, 예. 특수강간에 관련돼가지고 양형 규정 있잖아요. 네. 권고 기준에 그 무기하라는 건 없더라고요. 내용이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8년은 13년이에요. 그죠? 이 정도 건이면 네. 가중하면은 이제 저 한 12년에서 16년까지 할 수 있게 권고 기준만 제가 찾아온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얘들은 즉시 구속됐어요. 아유. 경찰이 이제 긴급 체포해갖고 5월 27일 날. 네. 이제 그래서. 긴급 체포를 이제 일단 했어요 경찰 입장에서. 네네. 근데 이제 모두 구속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구속이라고 그런 건 이제 최종 구속을 조금 전에 내가 특수강간죄 설명드린 거고요. 네. 다시 순서대로 돌아가면. 네. 얘들을 이제 구속하려고 당연히 경찰에서 저 긴급 체포를 긴급 체포한 다음에 긴급 체포하고 나면 48시간 바로 올려야죠. 이틀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석방해야 되거나. 그렇죠. 실무상으로는 36시간 이내에 해야 돼요. 경찰에서. 하루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예. 받아요. 먼저. 네. 구속영장 신청하기 전에. 먼저. 긴급체포하면 제일 먼저 긴급체포 승인 건의부터 받아요. 네. 승인 G부터. 네. 그걸 긴급체포 오케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바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영장을 신청하기도 전에 긴급체포 승인 과정에서 검사가 예. 임의수사를 지휘했어요. 왜 그랬을까. 강제수사 임의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을 잡아 넣어놓은 상태 유치장에 가둬놓고 수사라는 게 강제수사고 예. 임의수사는 사람 풀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여튼 이때 검사가 예.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런 놈들을 우리가 긴급체포했으니까 긴급체포 승인해 주시오. 네, 사후 네. 승인이에요. 그렇죠. 승인 그걸 올렸더니 예.
아, 이미 수사하쇼. 강제 수사하지 말고 가둬놓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속하지 말고 자진 출석시켜서 수시로 불러 조사하라는 거야. 예. 이렇게 지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 방법이 없어 이거. 내보내야 돼요 조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 피의자들을 귀가를 시키고 예.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는 이제 임의 수사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 못했지. 안 했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검사가 긴급체포도 뭐 그렇게 지휘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사는 긴급체포 승인건이 이거 지휘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네.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그런데 실수한 겁니다. 내가 볼 때 검사가. 만약에 피의자들이 세 명이 나와서 지들끼리 입 맞추고 증거 인멸할 시간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같이 다 잘못된 있는 사건에서 수사지휘거든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 결국은 이게 저 구속영장은 언제 이게 그 저 그 청구하고 신청형 그저 발부됐냐면요. 예. 검찰에서 했어요. 자기들이 8일 후에 논란이 됐거든. 난리 났거든. 이게 지금 보니까 막 사회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아 뜨거 놀래갖고 8일 후에 검찰이 자기들이 청구해서 저 구속영장 발부받습니다. 애초에 그 공범으로 지금 의심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꼬였어요 처음에. 아유 참. 많이 꼬였던 겁니다. 이 신병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되냐? 네. 특수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거는 합동범이에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에요. 2인 이상이 합동이라는 거는 이제 공모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입증 못하면 특수강가제가 안 돼요. 공모를 입증 맞아요. 못하면. 만일 충분한 증거 등이 없었다면 자칫 검사는 피의자들을 단순 강간 네. 또는 그냥 치상 등으로 아마 의유를 했어야 할 거예요. 강 특수자를 못 붙였을 못 거예요. 못 붙이는 거죠. 예. 이 사례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심전심의 순차적 강간 특수 강간으로 보는 게 옳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풀어줘 갖고 이게 꼬였으면 그렇죠. 다른 증거 있잖아요. 뭐 예. 정액 지체하고 뭐 이런 거 없었으면요. 맞아요. 이거 그냥 단순 강간 처리될 뻔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너도 단순 강간, 너도 단순 강간, 너도 다 강제추행. 이러면 죄가 엄청 약해요, 이것들. 그러니까요. 세 명이 공모한 거를 봐서 특수자가 들어가야지 합동범으로 들어가야지 이것들이 형량이 커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아유, 급해지니까 아유. 자기들이 한 건데.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대체로 이제 얘네들 휴대폰 통화 내역 있잖아요. 네네. 요거로 위치를 분석을 했어요. 어디 어디에 있었는지. 자, 김가각 저 성폭행할 때 이가는 어디 있었는지. 네네. 박가가 성추행할 때 이가는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해보니까 다 근접해요. 에휴. 밖에서 귀 기울이다시피 한 정도의 근접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동일 시간대에 네. 그 인근에 있으면서 이것들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걸 구중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죠, 그게. 그러니까 묵시적 암묵적 공모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로 내가 하고 나면 네가 들어가 이런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그냥 이심전심이었던 거예요. 아, 이제 내, 하고 있는 거 밖에서 보고 있는데 뭐 자기 기다리는 거고 네. 또 안에 있는 놈도 밖에 기다리는 거 알아. 내가 나가면 이제 제가 들어올 거야 교대할 거야 알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공모죠. 암묵적 묵시적 공모죠. 네. 그리고 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 관사가 비어 있다. 매 주말마다 비니까 빈다. 여교사 혼자만 오늘 들어온 것이다. 그럼 이거는 공모한 거. 이건 사전에 미리. 예.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그렇게 불구속 수사하니까 다음 날 세 명이 같은 자리에 한 것도 경찰이 커봐요. 휴대폰 위치 쪽으로 밝혀냈어요. 에이. 그때 말 맞춘 정황이 다 나온 겁니다. 에휴. 이런 거 등등 때문에 그래도 특수강간으로 끝까지 가긴 갔던 네, 건데 네, 네. 이제 재판을 보면요 1심이 2016년 9월 26일이에요 사건 난 그해네요. 예, 예. 예. 검사는 김가한테는 징역 25년. 근데 이제 김가가 왜, 제일 큰 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김가한테 징역 25년 구형했고 이가한테는 22년 구형했고요. 네. 박가한테는 17년 구형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10월 13일 날 네. 김가한테는 18년. 18년 깎아 25년 네. 중에서 18년. 예. 그다음에 이가는 22년 구형에 13년. 너무 많이 깎아 줬는데. 박가는 17년 구형에 12년. 이렇게 했어요. 목포지원 엄상섭 부장판사인데 네. 뭐 죄명은 뭐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 치상 네.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
부상해, 강간 등 상해, 네. 그 다음에 주거침입 강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네. 특히 여기서 이가 같은 놈 있잖아요. 네, 네. 요 놈은 성폭력 특례법 강간치상 플러스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가 또 들어갔어요. 찍었어요 또. 네, 찍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쁜 진짜 새끼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 박가는 이제 그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치상죄만 적용이 됐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박가의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시작을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강제 추행인데 네. 강간 등 치상이야. 그러니까 네. 그걸로 처벌받았어요. 이때 이제 이 엄상섭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네. 사전 공무를 인정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우려한 부분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강간죄로 가버린 거예요. 특수강간으로 뭉뚱그리지 못하고. 이게 아. 아까 제가 걱정했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했죠, 당연히. 네. 어? 그리고 지들도 항소했어요. 뭐 피의자들도. 예. 그래서 2017년 4월 20일 날. 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 노경필 부장판사예요. 네. 이제 이분이 이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때요. 판사가 이제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했다 하면서 이제 형량을 때리는데 아까 1심에서 김가는 18년 받았잖아요. 네. 얘는 8년 깎여요. 10년. 아. 그다음에 이가는 13년 받았잖아요. 예. 5년 깎입니다. 8년. 아. 그다음에 박가는 12년 받았었죠. 예. 5년 깎여갖고 7년. 그리고 이제 각각 40시간 성폭력 그 치료 강의 수강 예.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심에서 그러니까 대폭 깎였죠. 이제 합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3심이 2017년 4월 25일 날 있었어요. 네. 이때 3명 중 2명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네. 2017년 10월 26일 날 예. 대법원에서요. 예. 대법원 1부 박상옥 대법관이 파기환송해 버립니다. 오, 파기환송 됐어요. 네. 예, 예, 예.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강간 관련돼서 공모공동정범 공모 네. 부분 네. 요 부분에 대해서 1, 2심이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이거 사실 확인 필요하다 그 무죄 부분 다시 판단해라 공모 부분 니네들이 저 1, 2심에서 무죄 줬는데 이거 다시 판단이 필요해 심리 미진했다 역시 대법원이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파기환송을 빠꾸돼요 고등법원 예. 광주 고등법원으로 2018년 1월 29일 날 파기환송심이 열려요 네네. 거기서 아까 얘들 깎인 게 10년. 김가 10년 했었죠 예. 그 김가는 15년 오, 5년 5년 또 예. 됐고요 이가는 8년 받았죠 네. 12년 4년도 4년 플러스 됐고요 박가는 7년이었죠 10년 3년도 플러스 예. 그리고 뭐 성폭력 수강은 40시간 똑같고 예. 그러니까 대폭도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아. 올려요. 네, 네. 그랬더니 네. 그해 2월 12일 날 바로 2018년 2월 12일 날 또 두 놈이 네. 다시 상고해요. 아이씨. 또 억울하다고. 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억울하다고 또 재상고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다시 상고했는데 이유 없어. 기각. 그래서 2018년 4월 10일 네. 대법원에서 김가는 15년 네. 그다음에 이가는 12년 네. 그다음에 박가는 10년 네. 확정됐습니다. 이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네. 순차적 공모하여 맞죠? 순차적 공모하여 네.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네. 3회 간음 미수, 네. 1년 넘는 그 피해자로 알고 PTSD 상해를 가했다.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피해자분한테 제가 죄송해요. 또 상처를 끄집어내는 일이 될까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근데 이 사건 처리를 초기에서부터 처리한 과정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용기 있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서두에 저 이거 말씀드렸지만 잘못하신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오히려 더 굳은 마음으로 네. 사회생활 더 잘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더 행복할 네. 수 있는 권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행위를 했는데 이 김가 새끼만 더 많이 받았잖아요. 김가. 그러게 말해요. 예. 이가 같은 놈은 뭐 두 번씩이나 그랬는데도 네. 김가가 더 많이 받은 이유가 이게 네.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송에서 제가 네. 이들의 수법을 방송하고 댕기면서 제가 보니까 네. 이건 절대로 초범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네. 나름대로 어떤 그 감이 있고. 그렇죠. 요 중에, 요 놈들 중에는 이거 틀림없이 성범죄 어떤 숨은 전과가 숨은 범행이 있을 개연성이 저는 높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 여죄 있을 것이다. DNA 뽑아가지고 DNA 그 저 돌려봐야 된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났던 그 저 여성 집에 침입해가지고 성범죄 발발이 잠깐 비슷한 예. 거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 목록을 다 뽑아서 예. 요 새끼들 DNA하고 대조해야 된다고 봐라.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딱 나왔어요. 뭐가 김가 새끼가 나온 겁니다. 아, 김가가 나왔어요. 김가 요놈이 예. 2007년도에 네. 대전 갈마동에서 네. 20대 여성을 그 집에 침입해가지고 성폭행에 도망간 미제 사건이 있었어요. 미제였어요. 대전 갈마동. 그게 2007년 1월 21일 네. 22시경에 네.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그게 미검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네. 요 새끼를 이제 국과수 그 DNA 대조했더니 딱 요 놈이 나온 거예요. 김가가. 그래서 경찰이 통보돼가지고 네. 요 놈 그 저 검거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가 같은 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 성기등 두 번 촬영했어요, 이거. 아유, 쓰레기. 이가 이놈은. 다 쓰레기 같은 놈들. 조카라고 불린 그 네. 34살 양식을 받은 놈. 그 치상은 이제 왜 붙었냐면 네. PTSD입니다. 차후에. 예전에는 다쳐가지고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멍이 든다거나 물리적인 상처를 네, 입어야만 네. 강간 치상이라는 걸 거기 인정을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 상황이 바뀌었죠. 네. 어떤 그 지나친 폭력 때문에 내가 정신이 아파요. 네.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그것도 심리진단 끊어가지고 제출하면 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새끼들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PTSD 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예. 그거를 적용해서 치상죄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조명은 특수강간 치상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게 치상 맞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1년만 걸리겠어요. 얼마나 이 상대방은 얼마나 이 피해자한테 이가 갈리죠. 이런 예.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네. 지역적인 편견 갖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현명하신 분들인데 잠깐 무슨 짜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꾸 어디 또 무슨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또 범죄는 다 납니다. 그럼요. 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네. 말 진짜 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언론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 그래서 언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방송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 사건 관련돼서 거기 가서 주민들 인터뷰를 해요. 왜 했을까? 그 섬에 들어가갖고 그냥 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말을 시켜. 거기 뭐 그 크게 생각 안 하는 나이 연세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무작위로 마이크 들이대갖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들이대니까 예. 그 섬에서 거주하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관광지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게 그 사건이 외부로 크게 나가면 당장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게 두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을 뭐 내가 이 범죄자들은 내가 분명히 욕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또 한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는 입장이고. 네. 은연중에 은근히 두둔하는 발언들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이 또 밀어버리니까 생각 없이. 이게 섬 지역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라는 그런 어떤 틀이 굉장히 공고한 이런 도심 지역보다 그런 특성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좀 연령대가 높거나 이렇게 하면 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네. 그냥 내 옆집 이웃 뭐 그 동네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호의적인 두둔하는 형태로 이제 그 예. 그냥 갑자기 들이댄 그 마이크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편집 없이 그냥 방송에 나오니까 예. 피해자에 대한 걱정보다 관광지 이미지 타격받을 거 우려하는 인터뷰한다 하는 또 비난이 막 들끓게 이게 진짜 잘한 거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 이게 너무 자극. 특수한 사정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여론의 비난이 가중되고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네, 네. 이런 건 어느 지역 어느 곳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발생하고요. 예? 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하고 주민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거 이건 망국병이에요. 망국병.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아요. 예. 이런 그 논란이 있었고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네. 피해자 남자친구가 네이버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내린 적이 있어요. 이 사건. 이제 이 여교사가 피해 당하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고 경찰에도 신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에다 글을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또 뭐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해주니까 남자친구가 할 수 없이 카페에 올렸다 블로그에 뭐 올렸다 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국민 사과가 있었어요. 2016년 네. 6월 8일 날 그 지역의회. 지역의회? 지역사회단체, 네. 지역 주민들이 네.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제 대책도 나옵니다. 네. 6월 9일 날 그 당시에 이준식 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거기 찾아와 가지고 책임 통감한다. 이제 벽지 근무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은 한다는 거. 네네. 그다음에 여교사 같은 경우도 오지 발령을 자제하겠다. 또 이래 가지고 또 여교사는 또 오지 발령 안 낸다고 그러면 그 남자 교사는 막 가도 가야 되냐 또 이게 또 논란이 또 돼 가지고 또 시끄러웠어요. 네네. 참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저 전남지사가 이낙연 씨였어요. 네네. 그분도 대국민 사과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경찰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 섬 지역. 네, 다른 네. 지역에서 거기를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경찰서가 개청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요. 네. 여기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 논란이 됐던 지역 주민 발언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했어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 서울에서는 묻지마 범죄 일어나고 사람도 죽이고 토막. 또 내고 그러는데 네. 뭐 젊은 사람이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다가 이게 난리 난 거고 이런 거는 근데 이건 보도에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역 사회고 친하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적절하진 않죠. 적절하지 않 절대 적절하지 않은데 이제 언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가 내보내졌을 때 그러니까요. 이 상황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냥 그 지역에 대한 혐오감 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거 내보내면 그러면 그런 거는 조금 좀 여과를 하고 좀 걸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뭐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이 처녀가 말이야 술이 떡이 되게 술 먹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한 거 등등 여자가 꼬리 치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있냐는 등등 이거는 좀 도를 넘은 발언 그렇죠. 맞아요. 그럼 네. 제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면 이런 정도의 그 강도라면 안 내보냈었어요. 이걸 굳이 왜 내보내냐고요. 근데 뭐 이미 이게 다 퍼져가고 일파만파 막 예. 각 방송에 보도가 돼갖고 한동안 진통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국민 사과하고 난리 난 거예요. 네, 네. 예, 말이라는 건 참 조심해야 맞아요.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대법원에서는 어차피 뒤집어졌잖아요. 바꿔줬잖아요. 순차적 공모로 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 부분이었고 예.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 나가갖고 순차적 공모에 대해 설명 수도 없이 했어요. 이거 공모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겹친다 애들이. 그러면 예. 한 사람이 안에서 범행할 때 기다렸다 순번. 예. 그리고 나오고 교대하면서 묵시적으로 다. 너 다음에 해, 나 다음에 해. 이게 통했다 걔들 이심전심. 예. 그런 위치적 근접성. 예. 연결성을 가지고 순차적 공모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동일 장소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예. 이걸 굉장히 주장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1, 2심에서 안 돼가지고 제가 진짜 멍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져갖고 너무 감사한 이제 그런 건데 네. 이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범행 당시에 이 박가 네. 얘는 이가가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진행했어요. 뒤에서 오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박가가 네. 제일 먼저 지차에다가 선생님 태웠죠. 네. 관사로 차로 가. 네. 근데 이가가 휴대폰 들고 뒤에서 쫓아 따라와. 네. 근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왔어. 그 위치로 딱 나와요. 네. 위치 저 휴대폰 핸드폰. 위치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일정한 간격 그것도 딱 일정한 간격을 계속해서. 두고 저 유지하면서 차량을 진행했고 네. 관사에 도착한 다음에 이가는 박가의 차 그 바로 뒤에다가 그 차를 세웠어요. 자기 차. 그러면 박가가 나올 때 이가 있는 거 모른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묵시적 공모예요. 박가 이가 이때. 그다음에 이후에 이가는 관사 주변에서 이제 박가가 범행이 끝날 때까지 한 10분 대기. 네. 20분 동안 안에서 추행하는 거 보고. 네. 대기 다음 순서 기다리려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박가의 제지 없이 열려있는 문도 그냥 열어놓고 열려있는 관사로 진입해서 간음행위 한 거고 네. 이가가
자, 김가는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박과 이가가 없어. 네. 또 피해자도 없어. 네. 여기서도 이거 없는 걸 보고 박과 계속 통화한 거야. 어디 갔냐고. 전화. 아, 그래서 온 거구나. 감 잡은 거야 이 새끼. 둘 이끌고 관사간 거. 감 잡은 거라고. 김가연 놈은 같이 술 먹었기 때문에 알아. 네, 네. 자기가 술 먹다가 잠깐 빠졌다 다시 와보니까 다 없어. 사라졌거든. 네. 어디 안네 빨리 대라고. 어디야 관사지 막 한 거야. 네. 그냥 안 거야 이놈도. 김가 저 요 놈도. 네. 더더군다나 김가연 놈은 그 전형적인 성범죄자잖아. 네, 네.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감이 빨랐겠어요. 네. 어, 그런 거고 박가는 저 이제 저 준강간 미수범행.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심에서 강제 추행을 했잖아요. 중간간 치상으로. 예, 예.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갖고 걸려드는 게 채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아까. 예, 예. 바지 안 벗었는데 채무가 왜 떨어져 이불에. 예,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준강간 미수로 본 겁니다. 아. 사빈만 못한 거예요. 예, 예. 미수다 미수. 어, 그러니까 중간간 미수로 범행한 다음에 박가가. 예.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가가 관사로 들어가니까 식당으로 오면서 김가한테 네. 이가가 관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고 네. 이에 김가가 피해자의 관사로 가게 된 거고 네. 어. 또 이가는 어, 김가의 재촉으로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하, 이제 제대로 못한 거야 이 새끼가. 뒤에서 빨리 나와봐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두 번은 이가 이놈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네, 네. 그리고 멈추고 나왔다가 어, 저 김가가 이제 그 가늠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 나와서 있다가 이제 재범하고 식당 네, 간 네. 거고요. 네. 김가는 이가에 의해서 나체 상태가 이미 싹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김가가 네, 네.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 상태에서 범행한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죠. 아, 다 아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서로. 다 서로 아, 김 거. 이가가 금방 나왔는데 들어가니까 다 나체 상태면 그럼 조금 전에 이가가 무슨 짓을 한 걸 김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안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순차적 묵시적 공조인 겁니다. 이게 공모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우겼던 건데 제가 이제 저 MBC 100분 토론 가서도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 거기에. 100분 토론 그 제가 그 했는데 이 판결의 의의를 보면 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네. 중간간 미수 등 범행에 관해서 네. 상호 의사연락과 행위 지배하에 저지른 공모 네. 합동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 후에 원심이 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상호 간의 의사 연락 없이 이루어진 독립된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예. 그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네, 요게 네. 이 판결의 의의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안 했으면 네. 각각의 단순강간으로 처리해갖고 아무것도 안 될 뻔했어요. 박가 같은 그냥, 경우는 그냥. 강제추행 처리돼서 뭐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면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각각으로 했으면 이거 특수강간 치상으로 합동으로 하나로 묶었기 묶어지니까. 때문에 이 새끼들 이 정도 떨어진 겁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쓰레 같은 3인이 그 여교사가 10시쯤 이렇게 좀 넉다운 됐잖아요. 술을 먹고 그 내버려 두고 지들끼리 옆에서 술을 먹었다면서요. 1시간도 네. 넘게. 그때 공모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완전 대놓고 하자 이런 직접적인 말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야한 얘기를 막 하면서 좀 그런 비추고 의사를 비추고 이런 게 왠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부터 교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나가 떨어져 잘 때 네. 세 놈이 술 처먹으면서 저는 공모했다고 봐요. 그때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그냥 그게 그냥 진짜 뭐 대화니까 말을 안 하면 확인될 길은 없지만 나이 순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인간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아니 그 지역 주민들은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요. 응? 이 지역 주민들이 이놈들 때문에 피해를 무지하게 입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회에 이거 쓰레기들은 존재하고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인간 쓰레기는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고 그게 뭐 꼭히 딱히 어떤 그 지역이라서 그런 식으로 아니죠. 얘기하시면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정권에서 뭐가 있어서 또 그 정권이 한 것처럼 얘기. 우리 진짜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다수는 안 하실 텐데 거의 안 해요. 근데 가끔씩 가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왜 교수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자식의 스승은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 자식들 가르쳐주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짐승 같은 새끼들이니까. 아유. 선생님 그래도 차분하게 정말 그 사후 처리를 잘하셨고 그리고 법의 응징을 받게 했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 그 사례로 인해서 명백하게 순차적 공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사법상의 이런 그 이론도 또 어떻게 정립이 되고요. 그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저 피해 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지만 기여한 것 봐도 상당히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 창피할 이유 없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럼요. 피해를 당하신 비난 거예요. 비난당할 이유도 없고요. 피해를 당한 거고요. 그냥 아프신 거예요. 감기 한번 앓은 것처럼. 맞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가 피해자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요놈들은 형량 살고 나와서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기 거 도태시키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짐승.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들이 짐승이 됐으니까 그거 좀 없애고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피해 입으셨지만 이제 극복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이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0.2%에게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희귀하고 특별한 원료인데요. 프리미엄 산양 산삼 추출액입니다. 더 산삼이라고 합니다. 추출액은 강원도의 태백산맥 700고지에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을 그 원료로 하고요. 한 뿌리 한 뿌리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캐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고요. 과학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추출한 더 산삼 야생 산양 산삼 추출액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6년에서 7년근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규격화해가지고 오롯이 담았다고 하고요. 2012년 출시한 이래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더 산삼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서 산양 산삼에 함유되어 있는 40여 종의 유효 성분 중에 핵심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3종인 RB2, RE, RG3 함량의 합을 규격화해서 앰플 한 병당 14mg을 담았습니다. 야생 산양산삼 대표 브랜드 더 산삼 더 건강한 날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도 그 이로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분 또 소중한 분께도 특별히 이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정수량 빅세일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고정해놓은 구매 링크로 들어가시면 김복준의 사건을의 전용 링크에서 한정수량으로 진행 중인 이벤트 하루 한 병 3,000원대의 빅세일 특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